그럼 지금부터 삼강사 주지 세훈 스님께서 삼강사 개사한 50주년과 3대지표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례에 얼마 안 계시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사태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올 겨울에 우리 생활을 뒤흔들어 놓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또는 초조 이러한 것이 이 괴로움으로 이끌어 가리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안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할수 있는 거를 할수 있을 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또 우리 불교인들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 내지는 사명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삼광사가 개산 51주년을 맞이했고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부산 지역의 천태보파 사상을 새롭게 정비해서 전파한 지 5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50년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향후 5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50년 후에 내지는 10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불교 발전과 사회,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자그마한 마음으로 오늘 삼광사 개산 불법 전파 51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이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는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전태종을 중창하시면서 주창하신 것 핵심 사상은 바로 삼대지표를 근거로 한 세불교 운동. 좀더 진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불교 1600년, 1700년 역사에 있어서 불교 혁신 내지는 개혁을 이끄신 선구자이시다라고까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더더욱 이 시점에 부산 삼광사의 그 위상과 역할을 단순한 우리들의 일만이 아닌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었던 그 근거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학술대회를 준비를 했고 또 여러 교수님들에게 각 분야별로 원고를 의뢰하고 발표를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임해주신 여러 교수님과 스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자료집 11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1쪽 자료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에 접어들면서 확진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삼광사 개산 전법 5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21세기 문화융성 시대에 즈음하여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학술 담론의 장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구체적인 실천 담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필전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조사님께서 계셨다면 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일찍 화두를 던져주셨을까? 우리는 상월문각 대조사님의 삶 속에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미중유의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많은 가르침이 바로 지금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조강연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3대 지표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출간은 나라를 잊고 피폐된 삶 속에서 고통받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조사님의 국내 국외 순례는 고난에 처한 민중들의 생활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조사님은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이 무엇보다도 크셨으리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한 대조사님은 중생교화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활과 불교 신행의 일체화, 둘째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대중불교의 구현, 셋째는 애국불교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조사님의 교화활동은 대조사님의 오랜 수행정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온 결과로서 당시의 전통불교 종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불교 운동이란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애국불교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불교적 이념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가의 충성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조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생활과 불교, 신행의 일체화와 대중불교의 구현은 생활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불교, 즉 산속에 은둔해 있거나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교적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최태종의 중창을 선포할 때 3대 지표로 제시되게 됩니다. 천태종의 중창 이념과 중생교화의 방법과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대조사님의 교화행은 그 교화행의 모습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3대 지표 자체는 이미 상월온각 대조사님이 중생교화의 장에서 실천하고 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3대 지표야말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삶을 이념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불교를 일신하는 즉 세불교 운동이자 불교 혁신 운동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이 세불교 운동으로서의 3대 지표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불교 부산상광사의 계산이 갖는 의미를 보면 세불교 운동의 이념인 3대 지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부산상광사의 발자취를 간단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광사 계산의 과정 속에 3대 지표로 나타나는 대조사님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산상광사는 불교계 도심 포교의 상징과도 같아서 상광사가 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봅니다. 부산 경남 지역 불교계가 굳건히 자리할 수 있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는 물론 본모사나 통도사와 같은 타종단의 전통 사찰의 역할도 있지만 도심 포교에서의 활발한 전법 활동은 상광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 속 불교를 지향하는 삼광사의 존재가 앞으로도 부산 경남 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도 생활불교의 지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삼광사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삼광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삼광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미래 부산 경남에서 삼광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본 절에서는 삼광사 계산과 관련하여 삼광사 연혁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것으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뒤로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웅학대조사님 역시 이러한 부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시고 부산 지역의 전법에 큰 관심을 갖고 불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광사 연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9년 부산 신도회 창립을 증명하였고 1973년에 봉행된 법회에서 부산의 천태일승 묘법의 사상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니 1만여 명 이상의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규모 불교회관을 크게 건립해야 한다라고 부촉을 하셨습니다. 천태종 부산신도회는 대조사님의 말씀에 따라 신도 150여 명으로 시작하여 삼광사 전신인 금정구 광명사에서 10여 년 동안 비바람의 노천법회를 봉행하면서 반원을 세우고 1982년 금정산과 함께 부산의 진산인 백양산 기슭에 터를 잡아 현재의 삼광사를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삼광사의 가람은 대웅보전과 지장전, 지관전, 지장전, 극락전, 범종각, 법화삼매당, 53존불, 팔면 구충대 보탑, 일주문 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삼광사 신도회는 17개 지회와 20여 개 신행단체, 금강불교대학, 초등학교 과정인 정식교육기관인 삼광한글학교를 운영하는데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광다도대학, 사단법인 천태복지재단, 부산지부 등의 산하단체로 대승보살도 수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광사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비추는 자비, 지혜, 백호의 세 가지 빛이 도량에 가득 차서 무명을 밝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비광은 모든 만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혜광에는 일체 중생의 무명을 능히 깨트리는 부처님의 지혜고 지혜로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백호광에는 오욕과 미움이 사라진 부처님의 맑은 기운의 빛이 시방세계를 비춰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이 간략한 삼광사 계산과 관련된 인연담입니다. 이 계산 인연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신도회 창립이라는 것입니다. 신행 공간을 마련하고 신도회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대조사님의 가르침에 감흥된 부산 지역 신도들이 모여들자 이들을 중심으로 신도회를 먼저 조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법 도량을 열게 된 것입니다. 2020년인 올해 11월 1일에는 신도의 창립 5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원장 스님 등을 모시고 성대하게 봉행이 되었습니다. 신도회 창립에 종정예하를 증명대법주로 모시고 봉행했다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삼광사가 한국 천태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해도 신도회 창립은 그저 지역단위 사찰의 행사일 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정예하를 유시하여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여러 간부 대중 스님들께서 참여한 것은 전법의 핵심은 신도회의 조직과 활성화라는 점을 내포하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회의 조직과 활성화는 곧 생활불교의 정착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구현하여 불교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불교가 된다고 한 대조사님의 뜻이 바로 신도회의 조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중불교, 제가불교, 구세주의로 표방되는 대중불교 역시 신도회 조직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 이중 구세주의 정신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사회복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단법인 천태복지재단 부산지부 등의 산하 단체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후원사업, 저소득 아동복지, 무료급식, 자비의 쌀 나눔, 이웃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다문화 가족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빌리지를 운영을 하고 양육시설 지원, 국군 장병 이문과 포교 활동, 예술제,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의 융화와 사회정화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애국불교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태종의 핵심 이념인 3대 지표가 삼광사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3대 지표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상사의 건설을 천태종이 선도함과 동시에 부산불교의 거점으로서 삼광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 논의에서는 새불교 운동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지표의 이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것으로 강연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3대 지표 중 생활불교의 지향을 보면 상월 원각대 조사님께서 출가할 당시의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정쟁 등을 거치면서 불교가 보여준 모습은 현실적인 삶과 괴리된 불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산중불교를 특징으로 하며 부녀자들이 복을 비는 기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불교였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저자거리에서 떠나 운둔의 종교가 된 불교였기에 사회적으로 기능할 여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현실을 목도한 대조사님은 무엇보다 생활불교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불교가 삶 속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불교란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과 같다. 그러기에 삶과 괴리된 불교의 수행과 신행 형태를 대조사님은 다음과 같이 단호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가 생활이요 생활이 불교가 되어야 한다. 만약 불교는 생활과 따로 있는 것이고 생활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따로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절에 갔을 때에만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사체라면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신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불교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법은 절에만 있고 집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간과 출세간을 갈라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절에 갔을 때는 열심히 염불하고 예경하며 기도하고 참선한 듯 하지만 절문만 나오면 불교와는 10만 8천이나 멀어지는 언행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고 불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생활불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교를 새롭게 개혁하여 실천적 불교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조사님은 생활불교의 실천 동목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계시는데 기복불교에서 작복불교를 지향한다. 유한불교에서 생산불교를 지향한다.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를 지향한다. 생활적 불교의 이념을 실천한다. 기복불교는 이기적 행복 추구에 대한 집착이며 유한불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을 경계한 것이고 우상불교는 불교의 본 면목을 외면하고 있는 형식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불교의 세칙을 천태종 약전에서는 지혜복덕창조 주경양선정진 생산불교 개척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생활불교의 배경에는 수행과 노동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 지혜와 복덕을 짓는 창조적 행위의 강조가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염불을 통해 삶의 모습을 불교화하는 것이 생활불교의 맥락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월 대조사님에 의해 재창된 관음주송 수행은 단순하게 주송을 한 것 이상의 불교 생활화와 실천적 회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관음주송과 작복사상을 중심으로 생활불교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를 비판하는 말 가운데 기복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복이란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절대자에게 현세적 이익이나 내세의 안락을 희구하는 행위 일체를 기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 가운데에는 절에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정작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기복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종교입니다. 타력보다는 자력에 의지하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과 관련해서 불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는 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력적 의미가 강한 용어입니다. 일례로 존자 대목권여는 제석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시가여, 이전의 선법을 닦은 복덕의 인연으로 이 묘한 과일을 이루었다 라는 구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덕은 선법을 닦는 결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절대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나에게 복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조사님이 주장하신 작복 역시 복덕 사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조사님은 작복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복을 빈다고도 하고 복빌러 절에 간다고도 한다. 또한 부처님께 복을 빈다고도 한다. 이렇게 복을 비는 불교를 가리켜 기복불교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은 비로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짓는 것이라고 한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불교를 작복불교라고 한다. 중략하고요.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듯이 복을 심어야 복이 난다. 그러니 복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복전이라는 말은 복밭이라는 말이다. 콩밭, 감자밭이 아니라 복은 심는 복밭이다. 말이다. 복밭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복불교는 나아가 성원으로도 이어집니다. 대조사님이 관음주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관음행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음행의 실천이 곧 성원의 실천이며 삶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을 짓는 삶에서 원을 세워 하루하루를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작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작복이 나를 위해 복을 짓는다는 의미라면 성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해줌으로써 복을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조사님은 성원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의 대비 원력을 우리는 모두 모범으로 삼아 반드시 들어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불교를 좀 보겠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주창한 대중불교란 신대승불교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조사님은 불교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불교는 출가와 제가의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는 근대 불교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1931년 10월 불교에 기고한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 승려만의 불교, 사찰만의 불교를 부정하고 대중을 위한 불교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범린 스님은 1929년 9월 일광에 기고했던 민족 본위적 불교 운동의 재창이라는 글에서 민중적 불교의 실현이 신불교 운동의 구경 이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시대의 성각자들은 한결같이 조선조 500년간의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고 불교의 사회적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교의 대중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조사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십니다. 그런 만큼 불교계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대조사님의 대중불교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한용운, 김범린 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대중불교는 사부대중이 불교의 주인이 되고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불교이다. 대중불교는 산중이나 승단 안에만 갇혀있는 불교가 아니라 시중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불교여야 한다. 즉 보살불교여야 한다. 중략하고요. 대중불교라는 말은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운영하는 사부대중의 불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땅히 대승종단이라면 수행과 종단 운영을 승속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산중불교가 아닌 시중불교와 출가승불교가 아닌 사부대중불교는 일찍이 김범린 스님이 주장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조사님은 이에 대해
이에 더하여 궁극적으로 대승적 구세불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불교 구현의 세부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를 지향한다. 출가불교에서 제가불교를 지향한다. 염세주의가 아닌 구세주의 불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대조사님의 대중불교 운동을 권기종 교수님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불수행의 적극적 전개. 둘째, 계율의 새로운 해석. 셋째, 사원의 도시화와 개방화. 넷째, 사부대중의 일체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조사님 당시부터 관음주성이 강조된 것은 바로 연불수행이 대중불교 운동의 튼튼한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수행 일변도의 수행풍토의 변화라는 면에서도 이는 대중불교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계율의 새로운 해석은 십선계 이주의 계율 전통을 확립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번세한 계목들을 축소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사찰을 건립함으로써 24시간 언제나 사찰을 방문하여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월 대조사님의 이러한 대중불교 구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불교 어느 종단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종의회 의원에 제가자를 참석시킨 것이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찰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부 대중 모두가 종단의 주인이란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조사님의 이 평소에 신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국불교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교가 나라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조선조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왜군의 침략을 막아낸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대표하는 세속 5계의 내용을 통해서도 호국불교의 맥락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를 신행하는 입장에서 더욱이 출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출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과 세속적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조사님이 애국불교를 제창하게 된 것은 대조사님이 살아왔던 시대적 상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며 괴로운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며 정신이 왜곡되는지를 대조사님은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배경이 바로 애국불교라는 이념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 속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내가 애국하자고 하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기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과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것은 간듯 뜻이 아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략자와 싸워야 하고 죽여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길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애국불교를 말하니까 소견이 좁다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애국심은 불교인이건 비불교인이건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인용문에서 나타났듯이 애국불교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찾아보자는 것이 그 배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사님은 부처님께서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자 쳐들어오는 고살라국의 비루다카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 길 한가운데 그늘도 없는 곳에 앉아 계셨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당연한 것이란 점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는 자신을 보살펴준 나라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조사님이 평소에 강조해온 지은보은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즉 축생도 은혜를 아는데 항차 인간이 어찌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은의 가르침을 생활윤리의 근본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은이란 부모, 스승, 사회, 국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님은 불교도로서 불교적 가치관이 바르게 확립된 국가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언급한 대조사님은 3대 지표를 천명함에 있어 애국불교의 세부사항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족 중흥의 과업에 헌신한다.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사회정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민족 도의 재건에 적극 힘쓴다. 이러한 세부 항목에서 특히 복지사회 건설과 사회정화 운동에 대한 대조사님의 활동은 중생교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교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활동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그 구체적 내용을 본다면은 복지사회 활동을 볼 수가 있고 22쪽에 넘어오시면 자비의 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 사업이라든가 또는 니르바나 교육사업 특히 상관사 교육문화사업 사회정화운동의 전개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3대 지표 특히 애국불교와 불교 복지를 강조하신 부분은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를 실천을 통해서 깨친 삶을 살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테면 대중이 이 불교를 생활화해서 그 사상에 입각한 삶을 깨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여하에 따라서 괴로움의 무게가 다를 것이고 즐거움이 있다 해도 즐거움의 무게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조사님의 3대 지표는 결국 압축해 보면 불교 복지가 됐던 어떤 정신문화 어떤 창단이 됐건 그 핵심은 깨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3대 지표로 제시된 새 불교관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24쪽입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고 한국불교의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새불교운동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3대 지표는 천태종의 중창 이념과 중생교화의 방법과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대조사님의 교화행의 모습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며 대조사님의 삶을 이념화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불교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공통의 과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불교 속에서 언급되는 작북불교와 생활즉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대중불교에서는 제가불교와 후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천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의 세부 항목을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존의 불교는 불교가 갖고 있던 적극적 보살행위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러한 현재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평가일 것입니다.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적극적 보살행위라는 실천 불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적어도 천태종의 실천성은 다른 종단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애국불교는 한국불교의 호국불교적 맥락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불교적 국가관의 확립에 대한 대조사님의 고뇌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복지사회 구현과 사회정화운동을 통해 불자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찰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애국불교의 정신은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 국가의 안녕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애국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에는 국가를 이데올로기화하는 전체주의적 국가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광사는 이 세불교 운동의 이념인 3대 지표를 더욱 확산해 가는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천태종의 교세 확장이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중생구제라고 하는 불교 본원의 적극적 보살행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대조사 상월원각 대조사님이 그러하셨듯이 불지자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바로 중생구제의 길입니다. 그 구체적 실천 강령이 바로 3대 지표이고 3대 지표는 너와 내가 다 깨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지스님의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3대 지표라고 하는 것이 대조사님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라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불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